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제가 오늘도 또 부회장님을 만나러 열심히 갑니다. 부회장님은 또 이제 이번 주도 아산에서 열심히 지금 둘레길을 지금 닦고 있고 가꾸고 있고 저희들을 맞이할 준비를 늘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제 서울 암사동에서 만나는 날이죠. 그런데 제가 그 올라가면서 지금 잠깐 휴게소에 들려서 여러분에게 정말 이 말은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오고 있거든요. 자, 제가 이제 저쪽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제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럴 때, 부회장님도 그렇고, 무엇인가 하려고 그럴 때꼭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죠? 반대를 하더라고요. 다 반대를 해요. 아유, 그게 되겠냐? 아유, 택도 없다. 막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점점, 제가 처음에 유튜브 했을 때도 그랬고, 이제 무엇인가를 제가 새롭게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려고 그럴 때, 꼭 반대하시는 분들이 꼭 나왔어요. 꼭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꼭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올바른 생각은 전파가 굉장히 빠르다. 올바른 생각은 전파가 굉장히 빠르다. 이 말이 오늘은 꼭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한 구자씩은 김 선생이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영상 속을 보고 계속 공부를 하시고, 와서 공부하시든 아니면 영상을 보고 공부하시든 부회장님과 그 백옥생을 믿고 여러분들이 그다음부터는 투자하십시오라고 했는데 한 구자 하신 분들이 거의 목표가 10구자를 지금 목표로 하시고 계셔서 10구자 하신 분들은 너무 많고 20구자 또 지금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3억을 준비하시는 분도 계세요, 지금. 왜? 옛날에 이병철 회장님 친구분에게 친구야 만 원만 나에게 투자해다오. 그때 그만 원이 기와집 한 채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만 원이 지금까지 그 후손들에게까지 100억씩 돌아간대죠. 왜? 그때는 이병철 회장님이 아주 힘이 없었겠죠. 누군가가 그때 어떤 회사든 처음에는 진짜 돈이 없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회사가 일어날 수 있었는데 아마 이병철 회장님은 그 친구분을 영원히 잊지 않고 길이길이 얘기가, 이 얘기가 퍼져나가는 거 보면 굉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가족들이 지금 처음에 한 구자도 정말 부회장님은 뭐라 그러죠? 그게 전 재산인 분도 계시다. 300만 원이 전 재산인 분도 계시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분들이 한 구자도 못하겠다고 하시던 분들이 선생님 진짜 참여하고 싶어요. 이런 바른 기업에 올바른 기업에 꼭 투자하고 싶어요. 꼭 그리고 꼭 참여하고 싶어요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어떤 이름은 모르겠지만 어떤 그 철학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이 이 세상에 누구도 믿지 말아라. 가치 있는 사람에게 가치 있는 사람을 믿어라. 진짜.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믿지 말아라. 어떤 사람도.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을 믿어라. 이 말이 가슴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저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부회장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원래 개척하시는 분들은 욕도 먹고 부정적인 사람. 더잘 되면 잘 될수록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옛날에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 말은 더 뭉치거든요. 그게 더 전파가 더 빨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어떤 시대냐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굉장히 전파가 빠르다는 거. 이번에 저는 절실히 느꼈거든요. 여러분, 이게 부회장님이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기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이만큼 주시는 거지만 지금 봐 보세요. 3억 주 지금 갖고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의 30억씩, 35억씩 들어오는 분의 이런 분들이 생기면서
우리는 이제 개미 투자자들은 점점 그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진짜 절호의 찬스고, 정말 이거는 대운 중에 대운이고, 뭐라 그럴까, 조상님이 나라를 몇번 구한 게 아닌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백옥생이 같이 성장할 때, 함께하면 대기업이 됐을 때, 그 백옥생 부회장님은 여러분들을 이름을 새기겠다고 하시잖아요. 지금 우리 기업을 이렇게 성장시키는데 대기업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K뷰티로 그리고 K뷰티 타운 그리고 비타비앙코로 유명해지고 키키로 유명해질 때 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배옥생이 컸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름을 새긴다고 하겠죠. 300을 하신 분도 계시고 600을 하신 분도 계시고 1억을 하신 분들, 3억을 하신 분들, 35억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겠지만, 그 이름을 다 새기겠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우리가 가치 있는 일에 투자를 하는 걸까요? 의미 있는 일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젊은이들이 행복해야 결혼도 하고 싶거든요. 젊은이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려면, 우리들이 본보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어떤 돈 있는 분들, 어떤 기업가를 만나도요, 저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1도 만나지 않습니다. 오직 나라에 정말 이념이 살아있는 기업이 큰일을 하지, 이념이 지금 다 회사들이 이념이 죽었어요. 선대 회장님들, 그 훌륭하신 회장님들이 계실 때는 이념이 살아 있었거든요. 아빠들이 휴일도 반납하고 가서 함께 뛰어다녔거든요. 일요일도 없이. 그런데 언젠가부턴가 우리나라는 지금 극단적인 개인주의, 그죠? 극단적인 이기주의, 이걸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아주 작은 힘이지만 10만 명이 뭉쳐서 백옥생의 가족이 된다면 만약에 KT나 SK나 LG처럼 그런 그 데이터 사업을 백옥생에서 하게 된다면 모든 걸 이제 백옥생 데이터를 쓰겠죠, 여러분? 그러면 가족의 일가족이 일가 친척이 다섯 분씩만 백옥생 가족이 된다면 50만 명이 되는 건 금방이잖아요, 여러분. 백옥생 부회장님이 지금은 이득이 없고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10만 명을 먼저 부자를 만든다면 우리가 엄청 부자가 된다면 화장품도 백옥생 거쓸 것이고, 모든 거 건강식품도 백옥생 거쓸 것이고, 데이터도 백옥생 거쓸 것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옥생은 무너질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백옥생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무너질 수가 없는 게 왜냐면,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키키도 있잖아요. 또 제조도 있잖아요. 화장품 제조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옥션도 있잖아요. K뷰티 오디션도 있잖아요. 앞으로 K 뷰티타운도 질 것이고, 그 아산에다가 커피 공장도 세우잖아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일들이, 우리가 참여하는 일들이 어떤 걸 참여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것 같아. 그래서 늦기 전에, 저는 정말 우리 가족들이 10만 명이 부자가 돼야 된다고 왜 생각한 거냐면, 우리 가족부터, 소통하는 가족부터 부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업들도 앞으로 좋은 기업이 나온다면, 자, 보세요. 저는 주식을 산다. 자, 대우 주식을 산다. 삼성 주식을 산다. 여러분들 주식 사는데 그 주식회사, 여러분들이 참여한 게 있습니까? 가서 그 회사 제품을 홍보하며 그 회사의 주주로서 엄청난 활동을 한게 있습니까? 그건 뭐 때문에 했죠? 투기죠. 그게 바로 투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해갖고 엄청난 올라가면 주식이 올라가면 돈을 받고 자기가 한 일도 없는데 그 회사에서 성장시켜 놓으면 주식의 그 배당금만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주주로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주주라면 지금 우리가 저는 백옥생 주식을 제 아들이 외국에서 돈을 보내서 제 아들이 주식을 샀어요. 500주를 샀어요. 백옥생 주식. 자, 제 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백옥생 저는
주주로서 그리고 데이터를 우리가 샀잖아요. 거기 썼잖아요. 거기 거를 데이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백옥생은 우리는 백옥생의 홍보대사도 될 수 있고 백옥생 물건도 사주고 백옥생 데이터도 쓰고 많은 분들에게 그리고 백옥생에 가가지고 우리가 잠도 자고 그 거기서 쓰레기라도 줍고 하룻밤 자면서 백옥생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가는 그게 주주지. 그게 주주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셨죠? 우리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백옥생이 키워내면 바른 올바른 기업을 이념이 있는 기업을 키워내면 그 기업으로 인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또 뭐라 그럴까요? 본보기가 돼서 따라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저희는 또 다른 기업 뭐 벤처기업 같은 경우 그런 데가 이제 모험이잖아요. 벤처라는 거는 그런 기업이 나왔는데 젊은이들이 기업을 만들었는데 정말 자금은 딸려 정말 원천기술은 만들었어 기술은 좋아 그러면 그 원천기술 백옥생도 원천기술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대기업들 원천기업 갖고 있는데 많이 앞잖아요. 근데 이거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백옥생이 있고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그 벤처기업이 나온다면 우리가 와 우리 여러분 우리 10만 명이 5천만 원씩만 투자합시다. 그러면 거기다 투자하면서 그 기업을 홍보하고 그 기업의 물건도 쓰고 아 그렇게 하면서 그 기업을 키워내면 우리가 거기서 30%의 이득금을 갖고 오고 원금과 이자를 30%를 나중에 이득을 갖고 왔을 때 그 회사가 성장했을 때 가져오는 거죠. 성장을 못하면 우리가 필요 없고요. 성장을 했을 때까지 끝까지 보살피고 나중에 그 회사가 우뚝 쓰면 다시 그 돈을 회수해서 또 다른 젊은이들이 만든 중소기업들을 또 다시 아니면 벤처기업들을 또 다시 성장시키는데 우리의 역할이 그렇게 크면 우리나라는 급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기회를 뭘로 해죠? 뷰티로다가 K-뷰티로다가 전세계 뷰티 알리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금 기회는 그렇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1년에서 2년 정도만 백옥생에서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1년 정도만 기회를 주지 않을까 앞으로 1년도 기회 안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더 빠르게 그게 10만 명이 된다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이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 아 백옥생 이거구나 백옥생 이제 투자해야지 그럴 때는 이제는 투기를 들어가야지 투자는 안 될 거예요. 투자는 안 되고 투기를 할 거예요. 투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투기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들은 백옥생에 지금 투기하는 마음으로 들어오신 분들 계시거든요. 투기를 목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백옥생이 먼저 네가 너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부자가 되거든요. 나가 부자가 되거든요. 나를 위한 삶을 살고 너는 나중에 잘 되든지 말든지라는 이거는 절대 없습니다. 너를 위해서 살 때 내가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를 위해서 살 때 그거 잊지 마세요. 너를 위해서 살 때 내가 잘 될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누리고 사실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저와 함께 진짜 세계를 다니면서 좋은 일을 하면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고 아 뭐라 그럴까요? 배고픈 사람이 없게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전 세계를 우리만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잘 살게 되겠고 우리가 신패러다임의 새마을 운동 신패러다임의 기업 이념 그게 새로 나와서 우리가 할 겁니다. 여러분 저는 밤낮으로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아주 기쁘게요. 여러분 자기가 자신 없고 하기 싫은 일을 할 때는 힘들거든요. 그럼 내가 잘하는 일 내가 즐거운 일을 할 때는 밤샘을 해도 어디를 가든 하루도 빠짐없이 돌아다녀도 힘든 게 1도 없고 0.1도 없어요. 힘든 게 이게 여러분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할 때 그리고 즐겁고 내가 잘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못하고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할 때 어떻게 되죠? 우린 못해요. 싫어요. 힘들어요. 일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이다. 정말 이 백옥생을 살리는 일은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즐겁다. 진짜 기쁘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 정말 정말 행복하고 힘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자, 저는요. 또 백옥생이 가서 부회장님과 부회장님이 일주일간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배곡생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지금 배곡생에 들어오고 있는지 또 다시 한번 또 회장님과 함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대구를 내려가요. 대구를 내려가서 제가 그 키키 정재용 대표님을 만나서 키키에 대해서 자세히 또 알아보러 갑니다. 제가. 그리고 저는 하루에 세 군데 네 군데 다녀도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에 제가 무엇을 망설이겠습니까, 여러분. 뭐이한 몸, 저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거든요. 제가 아주 힘들었을 때, 정말 코가 이 바닷물에 잠겼을 때, 정말 저를 죽이지 않고 살렸을 때, 제가 욕까지만 저를 물에서 욕까지만 해주면 제가 바르게 살고, 앞으로 제 남은 인생은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다가 가겠습니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저의 삶은 행복해졌거든요. 아무것도 지금 오늘 이렇게 하고 내일 저를 우주가 자연이 부르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저는 갈 겁니다. 정말입니다. 일도 정말 미련이 없습니다. 오늘 만난 인연과 저는 최선을 다할 거고 즐겁고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불평불만 하는 사람은 점점 더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 세상을 불평불만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불평불만을 하면 할수록, 그건 저도 느낀 거거든요. 불평불만을 하면 점점, 아, 너 불평불만했어? 네가 이 자리가 어렵구나. 그럼 한 단계 떨어뜨릴까? 그럼 한 단계 떨어뜨리고. 거기서도 불평불만하면, 그래? 이 자리도 어렵구나. 그럼 더 밑으로 내려가서 한 단계 내려가야 되지. 어렵구나. 네가 어렵구나. 우주는 자연은 자꾸 내리는, 바닥으로 자꾸 내려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발 우리 가족만큼은 불평불만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지금 주어진 환경이 내가 공부할 거구나. 지금 나에게 온 공부 환경이 내가 할 일이구나.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 긍정적인 마인드로 한번 살아봐요, 여러분. 우리 김선생 가족만큼은 신패러다임의 새마을 운동하면서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후세들이 아 정말 우리 엄마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가셨어 이런 얘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가셨어 이렇게 그리고 우리 모이는 가족 중에 여성분들이 거의 많거든요 저희 가족은 이게 여성 상위시대 여성 상위시대 그랬는데 이게 여성 상위시대라면 우리가 여성 상위시대라고 얘기했다면 그 일을 상위에 올라와 있는 사람만큼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기쁘게 오늘도 함께 합시다, 여러분. 자, 긍정적인 마인드로 불평불만, 세상 불평불만, 모든 일에 불평불만 하지 말고 내일 닥친 거를 하라는 거거든요. 헤쳐나가고 즐겁게, 아, 그래, 내가 해야지, 열심히 해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함께 합시다, 여러분.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